공고는 1913년에 취역해서 과달카날 전투가 벌어지던 1942년에는 거의 30년 동안 현역에 있던 일본 해군의 군함이었습니다. 공고는 일본이 1911년에 영국 비커스 조선의 주문에서 건조되었는데요. 1914년 비커스 조선의 광고 전단을 보면 여러 종류의 무기를 포함해서 종합 군함 건조 회사로서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처음에 전함이 아니라 배틀크루저, 즉 순양 전함으로 만들어졌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 열강들 간의 해군 군축 조약으로 전함 건조가 중지되자 일본 해군은 공고와 같은 급의 다른 배들을 전함으로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공고는 1935년에는 항공모함 전대에 따라다닐 수 있을 만큼 속도를 증가시키고 장갑도 강화해서 1937년 초에는 지금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고 1942년 10월에는 같은 공고급 전함인 하루나와 함께 제3전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공고와 같은 급의 순양 전함이던 하루나는 공고와 달리 일본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건조되었고 공고와 비슷한 개장 과정을 거쳐 전함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고와 하루나 두 척의 전함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말레이 작전에 참가했고 하루나는 미드웨이 해전에도 참가해서 대공포로 미군 뇌격기를 다섯 대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공고와 하루나에 장착된 주포는 36cm 45 구경장 8문씩인데요. 2연장 포탑 4개가 앞뒤에 2개씩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는 36cm 포가 아니라 35.6cm 포인데요. 이 포가 원래 비커스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14인치 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고와 하루나 이 두 척의 전함이 에스페란스고 대전 이후 바로 다시 시작되는 일본의 과달카날 탈환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에스페란스고 대전이 끝난 1942년 10월 13일 아침 미육군 아메리컬 사단의 보병 제164연대 병력 약 2850명 그리고 해병 일부 병력과 여러 보급물자들이 두 대의 수송선에 나눠 타고 과달카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과달카날의 미군 병력은 2만 3천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편 이때 일본군이 보유한 영식함상전투기 제로기의 개량 모델로 영식함상전투기 32형이 있었는데요. 더 무거운 신형 엔진을 탑재한 관계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엔진을 조금 뒤로 옮기려다가 연료탱크의 크기가 줄어드는 바람에 속도는 늘어났지만 항속거리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라바울에서 과달카날까지 가는 장거리 공격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일본군은 이때 라바울의 비행장 이외에도 부겐빌섬 남단 부인 지역에 활주로를 완공해 32형 제로 전투기를 호위기로 이용한 폭격 작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일본군은 공격대를 두 개조로 편성해 핸더슨 비행장에 하루에 두 번 폭격을 나가는 작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3일에도 일본군은 핸더슨 비행장을 두 차례 폭격했고 2차 폭격에서 일본 폭격기들은 비행장에 있던 항공기를 30기 파괴했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실제 전과를 정확히 30기 과장해서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과달카날 캑터스 항공대에는 돈틀리스 폭격기 39기 그리고 와일드캣 전투기 42기를 포함해 총 90기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에스페란스고 대전의 승리와 계속 증강되는 전력으로 과달카날 미군의 분위기는 좋았으나 이날 오후부터 다시 한번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군에게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미군에 목격되기 시작합니다. 1942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벌어진 미 해병대 마타니카우강 유역 공세로 일본군이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려고 했던 마타니카우강 동안의 포병 진지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항공대가 계속 핸더슨 비행장을 폭격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원래 일본군은 핸더슨 비행장이 제압될 때까지는 느린 수송선에 의한 수송을 주저했으나 앞으로 벌어질 대공세 이전에 비행장을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험하더라도 구축함이 아닌 수송선에 의한 병력과 물자 보강을 단행하기로 합니다. 구축함으로 소량만 운송하면 공격 날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 보면 보급물자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약 2주간으로 계획했던 대공세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느린 수송선에 의한 병력과 물자 충원을 이제는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 수송대는 바로 출발합니다.
10월 13일 오후 솔로몬 제도를 정찰하던 미군 항공기가 과다카날에서 약 32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수송대 일부를 발견합니다. 이 수송대의 전체는 6개 수송선과 8척의 호위 구축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수송선단에는 병력 약 4,500명과 야포 및 대공포 부대, 전차 중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30분경 마타니카우항 서안에 위치한 일본군 포대에서 미군 진지로 사격을 가합니다. 이 포는 일본군이 이미 상륙시킨 15cm 야포였는데요. 강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쏘는 거라서 비행장 서쪽 끝까지만 포탄이 도달합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두 차례 폭격에 이어 안 하던 폭격까지 하는 일본군을 보고 과다카날의 미군은 일본군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안 좋은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느낌은 그날 밤에 바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전함을 이용해 핸더슨 비행장을 폭격한다는 계획은 일본이 이미 9월부터 세우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함 야마토를 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으나 27노트의 야마토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른 전함이 알맞다고 생각되어 제3전대의 전함 공고와 하루나 그리고 한 척의 경순양함, 9척의 구축함이 임무를 맡게 됩니다. 두 척의 일본 전함 중 공고는 비행장을 폭격하면서 부속 건물과 항공기 등을 파괴하기 위해 470개의 작은 소위탄자를 방출하는 삼식통 상탄 104개를 준비합니다. 일본 함대는 에스페란스 곧 해전 이전에 이미 출발하는데 트루크를 떠난 것은 10월 11일이었고 이 함대의 지휘관은 나중에도 나올 구리타 다케오 해군 소장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군에 발각되지 않은 채 10월 14일이 되자마자 과달카날 근해로 접근해 14일 오전 1시경에 방향을 북동쪽으로 바꾸고 항진합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이미 전함 야마토의 포대장이 과달카날에 상륙해서 약속되어 있던 세 곳에서 불을 밝혀 전함에서 비행장까지 거리를 계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시 36분 먼저 공고에서 잠시 후에 하루나에서 폭격을 개시합니다. 인근 고지의 관측병이 포탄이 제대로 떨어지나 볼 수 있게 수상기의 조명탄도 투하되었습니다. 포탄은 비행장을 포함하도록 설정한 2200제곱미터 구역 내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포탄을 발사했을 때 일본 함대와 핸더슨 비행장 간의 거리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일본 자료에 의하면 약 21km였던 것으로 나와 있고 공고와 하루나는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사격을 가했습니다. 폭격 당시 미군의 증언에 의하면 폭격 직전 일본 수상기가 조명탄을 터뜨릴 때부터 무언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비행장의 왼쪽 끝에는 붉은색, 중간에는 흰색, 오른쪽에는 초록색 조명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 코르크 마개를 따는 것 같은 소리가 작게 들려왔고 몇 초가 지난 후 포탄이 떨어지고 엄청난 폭발이 기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군 지휘부와 병사들 모두 이것이 구축함에서 발사하던 5인치 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는 기관차가 돌진하는 소리와 비슷했다고 하고 폭발로 땅이 계속 엄청나게 흔들려 움직이거나 서 있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폭발과 진동을 견딜 수 없었던 수천 마리의 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폭격을 정면으로 받은 미 해병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심해서 위험 지역에서 나가려는 해병들이 트럭에 승차해서 해안 지대로 가려고 시도하는 와중에 소리를 지르고 울기까지 하면서 동료들보다 먼저 가려고 밀치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폭격 목표지대는 사방팔방이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다카날 미 해병 지휘관이었던 벤더그리프트 해병 제1사단 사단장은 이후 회고에서 이날 일본 함대의 폭격을 겪은 해병들이 느끼는 것을 좌절감, 무력감, 공포, 그리고 충격이 전부 합해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미군이 받은 심리적 타격은 막대했습니다. 당시 일본 함대의 항로를 그린 지도에 의하면 일본 함대는 사보섬과 과다카날 사이로 진입해서 북동쪽으로 항진하면서 비행장을 폭격하고 계속 북동쪽으로 항진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원래 위치까지 오면서 계속 포격하고 작전을 마치면 북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선회하느라 포격을 잠시 멈춘 시각은 오전 2시 13분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과다카날 북쪽 툴라기에 있던 PT보트 4척이 출동해 어뢰로 일본 함대를 공격했으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이 어뢰정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미군 잠수함이라고 착각한 구리타 소장은 예정 시간보다 5분 일찍 공격을 마치고 함대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때가 오전 2시 56분이었습니다. 공고와 하루나는 삼식탄은 104개밖에 준비를 못했고 625개의 철갑탄과 189개의 고폭탄을 포함해서 총 973개의 포탄을 미군 진지에 쏟아부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멀리서 불타는 비행장을 보고 작전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판단해 환호작약했다는 말로 미군과는 전혀 다른 당시의 일본군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에 캑터스 항공대를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본 함대의 포격으로 미군은 총 90개 항공기 중 48개를 상실하고 42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2만 3천 명이 넘는 보병 중에서 사망자는 41명에 불과했습니다. 포격 당시 해안 임시천막에서 자고 있던 육군 제164연대는 3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격의 가장 큰 피해는 역시 항공유가 거의 대부분 소실된 것이었습니다. 캑터스 항공대는 이후 이렇게 파괴된 항공기에서 연료를 뽑아 채워넣고 출격하게 됩니다. 10월 14일 오전 5시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과다카날의 미군 항공력은 완전히 제압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상황은 일본군이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습니다. 포격이 끝난 당일 아침에도 미군 항공기는 성공적으로 이륙해 정찰 비행을 수행했고 캑터스 항공대의 다급한 사정을 전해들은 바누아투의 미군 항공대에서 쓸 수 있는 항공기를 싹싹 긁어모아 돈틀리스 17기와 와일드캣 20기를 과달카날로 보냅니다. 또한 포격 바로 다음날 캑터스 항공대는 일본 수송부대를 급습해서 수송선 3척을 침몰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거대 전함 공고와 하루나를 이용해 캑터스 항공대를 제압하려는 일본의 작전은 작전 당일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고 이제 일본은 그야말로 육상전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함대의 포격으로 거의 망가져버린 핸더슨 비행장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구가 되었던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PSP, Pierced Steel Planking, 구멍이 있는 철제 널반지인데요. 1941년에 개발되었고 처음 사용되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마스턴의 이름을 따 보통 마스턴 맷으로 많이 불립니다. 마스턴 맷 하나의 길이는 약 3m이고 넓이는 약 38cm, 무게는 약 30kg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서 활주로를 만드는데 주로 쓰였습니다. 마스턴 맷에 뚫려있는 구멍은 무게를 줄여주기도 하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바퀴의 마찰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활주로에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게 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미군은 마스턴 맷으로 신속하게 활주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미군이 만들었던 어느 활주로의 모습입니다. 항공기가 뜰 수 있는 길이 약 1km가 조금 안 되는 활주로를 마스턴 맷으로 만들었는데 100명이 달려들어서 5일 안에 완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마스턴 맷을 이용한 활주로는 2차 대전 중에 유럽에서도 많이 쓰였는데요. 과다카날의 핸더슨 비행장과 파이터 1 활주로에도 역시 마스터 맷이 많이 쓰였습니다. 마스터 맷은 과달카날에 미군이 상륙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1942년 9월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터 맷은 특히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핸더슨 비행장에 매우 유용했는데요. 설치하기에 용이한 점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에 손상을 입은 후 수리하기도 쉬웠습니다. 특히 활주로를 못쓰게 만들려는 일본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손상을 자주 입는 활주로의 마스터 맷을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해 항상 활주로 부근에 모래와 자갈을 실은 트럭과 해군 공병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활주로에 이렇게 구멍이 나면 트럭이 달려와 구멍을 메우고 손상된 마스터 맷을 교체했습니다.
당시 과다칸을 주둔 미군 장교였던 조셉 블런던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군이 떨어뜨린 250kg 폭탄으로 활주로에 손상이 생겼을 때 보통 40분 안에 구멍 메우기와 마스턴 맥 교체까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미군의 이런 대비로 공고와 하루나가 14인치 포로 활주로를 포격하고 돌아간 이후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파이터 1 활주로는 2-3시간 안에 정상 가동되었습니다.